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인간의 산돌입니다. 여기 들국화가 만발해 있는데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이 중에는 국화차를 만드는 달콤한 감국과 독이 들어있는 쓴맛을 내는 산국이 섞여 있습니다. 구별법이 궁금하시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연과 인간. 국화의 계절 가을입니다. 요즘 들에 들국화가 만발했는데요. 오늘은 들국화를 따서 국화차를 만들려고 합니다. 국화차는 감국을 따서 하는데요. 감국과 비슷한 국화가 또 있습니다. 산국이라고 하는데요. 산국에는 독이 있어서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산국으로는 국화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들국화는 감국과 산국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별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게 산국이고 어떤 게 감국일까요? 오늘 제가 감국과 산국의 구별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감국이고 파란색 표시가 산국입니다. 자, 일단 감국은 산국보다 꽃이 두배 가까이 큽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감국은 꽃잎이 길쭉길쭉하고 꽃이 또렷한데 반해서 산국은 꽃잎이 짤멍짤멍하고 꽃이 여러 개 뭉쳐 있어서 졸망졸망합니다. 잎을 보면 감국이 꽃은 큰데 비해서 오히려 작고 색이 진한데요. 산국은 잎이 크고 색이 연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자료에 보니까 감국 잎이 훨씬 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잎만 가지고는 판단 기준이 안될것 같긴 합니다. 감국의 줄기는 힘이 없고 흐느적거리면서 옆으로 누워 있는데, 산국의 줄기는 꼿꼿하고 힘이 있어서 대부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감국은 줄기에서 꽃대가 나와서 꽃대 하나에 한 송이씩 피는 반면에 산국은 줄기에서 꽃대가 나와서 꽃대 하나에서 여러 송이가 핍니다. 아주 다르죠? 자, 이제 구별이 되셨죠?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화차는 이름 그대로 식용 국화 꽃을 건조시켜서 따뜻한 물로 우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네, 건강 유지에 효과가 있어가지고 중국에서는 연명 장수의 차라고 할 정도로 그 명성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국화차는 좋은 효능과 카페인이 없다는 점에서 어린이와 임산부도 안심하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엽산을 비롯한 비타민B 등 황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 유지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화차의 효능 1. 피부 미용 효능. 국화에는 비타민B1, 비타민E, 아미노산 등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화차는 여드름에도 좋은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요. 국화가 가지고 있는 해독 효과가 열을 내리고 피부 염증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 통풍 예방. 통풍은 혈중 요산의 수치가 높을 때 요산의 결정체가 관절의 내면에 붙어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만들어지는 요산과 배출되는 요산의 균형이 무너지면 높은 요산 혈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국화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요산의 양은 줄이고 체외로 배출되는 요산의 양을 늘려주는 두 가지 작용을 해줌으로써 요산이 체내에서 균형을 갖추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3. 눈 건강에 좋습니다. 감국은 비타민 A 함량이 높아서 눈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감국은 눈의 정면을 돋고 눈을 밝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짝 말린 국화를 베개 속으로 사용하면 눈이 침침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황산화 효능. 국화 추출물이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생체내 독성으로부터 세포와 DNA를 보호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 국화차를 꾸준히 섭취하면 활성산소로 인한 각종 질병과 세포의 산화와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해열작용. 감국에 함유되어 있는 아데닌, 스타치드린 성분은 해열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열감기, 몸살, 폐렴, 가슴에 열이 있을 때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6. 항바이러스 항균작용. 국화꽃의 정류 성분이 10종의 식중독균에 대한 항균 활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국화가 그램 양성균, 사람의 결핵균, 병원성 피부 진균에 대한 억제 작용을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7. 소염 작용. 감국에 함유되어 있는 스테롤, 트리테르펜 등의 성분은 소염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기관지염이나 위염, 피부염 등 각종 염증에 널리 이용됩니다. 그 밖에 갈증, 숙취 해소, 심신 안정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건강에 좋은 국화차 많이 만들어 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감국과 산국을 잘 구별하셔야 되겠죠? 산국에는 독성분이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감국과 산국을 잘 구별하여 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